자, 여러분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비문학이 아마 잘안될 겁니다. 비문학이 올해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쉬울 것이고 지문은 짧아질 겁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읽혀지지도 않고 문제풀이도 잘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단한 가지, 여러분이 비문학을 못하는 단한 가지 이유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 좀 생소해 보일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단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눈과 머리가 있다면 잘안 되는 친구들은 눈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야? 자, 그렇다면 제대로 우리가 독서라고 해서는 머리가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앞세운다는 건 여러분들이 바로 제가 눈이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첫 문장을 읽고 여기서 이제 생각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문장의 핵심어를 잡은 다음에 그렇다면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이첫 문장에서의 범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쉽게. 자, 아인슈타인이 말을 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내용 알 필요가 없어요. 바로 속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한다면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은 벌써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도 아니고 부피도 아니고 무조건 읽으면서 속도와 관련 단어가 딱둘 중에 하나겠죠. 빠르거나 느리거나겠죠. 그럼 그걸 예상하는 거예요. 빠르다란 단어, 속도라에 해당되는 빠르다가 나왔네? 그러면 그 단어 캐치하고. 그럼 궁금한 거죠. 왜 빠른 거지? 라는 거, 왜또 빠른과 관련된 왜라는 걸또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빠른 거지? 또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읽고 다음의 문장들을 예측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라는 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측한다는 게 머리를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측하고 예측했던 문장이나 단어를 눈으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눈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제 강의를 혹시 보게 되면 모든 강의는 첫 문장에서 벌써 결정을 하고 첫 단락을 보면 본론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결정하고.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가나형이 합쳐졌지만 첫 문장을 딱 보면 끝난 거예요. 첫 문장을 봤더니 야, 이 과거제는 어쩌저쩌고 세습제가 아닌 능력 중심의 합리적인 선발 방식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딱 보자마자 아하, 그럼 이거는 왜 과거제도가 능력 중심의 합리적 제도인지를 말할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은, 이게 가가 능력주의 중심의 합리적인 과거제도를 말했다면, 그러면 나는 뭐가 나올 것이다? 세습제가 보이기 때문에 나의 시작은 세습제. 그러면 나달락의 첫 문장 가면 정말 세습제가 나오는 거죠.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다.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왜 능력 중심이 합리적인지 또 이유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첫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이 문장을 보고 벌써 예측했죠. 가에는 이게 나올 거다. 나에는 이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머리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인 이유들. 이게 왜 능력주의가 뭔지에 해당하는 거. 그런 다음에 나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세습제 나오겠네 생각합니다. 진짜 나왔네. 그럼 세습제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앞에 능력 중심의 같은 범위에서 상대적인 다른 얘기를 하겠네. 이거는 능력주의가 학문을 심화시키고 다양화시키는데 좋았다라고 말했다면 여기는 똑같이 세습제는 학문적인 측면에 있어서 얘네들이 안 좋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세습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겠네. 그럼 벌써 예측이 다된 겁니다. 더 쉽게는 이런 거죠. 자, 예측하라는 말은, 머리를 앞세우라는 말은 딱 봤더니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봤더니, 부피가 커진다면 압력은 내려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부피와 압력의 관계네? 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부피가 당연히 높으니까 우리는 부피가
내려가면 압력이 높아진다라는 것도 추론할 수 있고, 그런데 요 압력과 관련된 것이 예를 든다면 오 무슨 뭐 X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가 점점 커지면 압력이 높아진다고 되어 있으면 다음에는 그러면 부피와 X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겠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가 그냥 N수생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냥 문장을 따라서 빠르게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뭐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요번에 9월에 예술 지문도 마찬가지죠. 예술이 나왔는데 첫 문장이 모방이다. 모방 중심. 근데 그러나가 나왔다고 하면 모방의 반대니까 모방하지 않는다가 나오겠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외적인 거니까 모방하지 않으면 내적인 거겠네. 그러면 낭만주의가 내적인 우리 작가들의 감 정을 중요시한 거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벌써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접속사를 보는 순간, 그럼 이거 나오겠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봤더니 첫 문장이 다시 감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단락에 첫 문장이 감정이니까 이 단락은 아니고도 감정과 동의어들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빠트가 없는 이상. 이런 식으로 벌써 우리가 머리를 앞세운다라는 말은 기준, 첫 단락에서 기준, 첫 문장에서 기준이라는 기준을 잡았으면 요 기준에 해당하는 걸 통해서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예측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이 핵심 문장이고, 핵심과 전혀 이 앞에 나온 기준과 별개나 거의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리는, 그래야 우리가 독해력이 빨라지는 건 이건 전체 이 기준으로부터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야. 그럼 빠르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첫 문장에서 앞으로의 과정, 순서를 말한다고 했는데 순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머리가 앞서서 예측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글을 리더해 나가라. 무슨 소리냐면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들은 이런 조사를, 부사어를, 이 단어의 범위를 속도라고 준 이유는 앞으로 그걸 쓰겠다는 전제, 범위를 알려준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찾고 생각을 하고 머리에 계속 그거를 두고 그거와 관련된 단어를 그 다음에 눈으로 찾는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지고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 읽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준에 맞는 문장들 중심으로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읽게 된다면 이 정리된 내용들이 선택지에 다 나와 있고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문학을 머리 중심으로 읽어서 뒤에 눈이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머리로 읽는다는 건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뜯어먹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 쉽게 말하면 전체라는 기준, 아까 말한 요 기준이 전체 범위에서 해당하는 미시적인 것들을 선별하면서 구조화하는 게 진짜 우리는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자세히 뜻풀이해주는 선생님들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뜻풀이는 이해했지만 다음에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빠르게 읽는 힘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수능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지식의 내용을 빠르게 읽기를 바라고, 요즘 최근의 추세는 바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처럼 우리 과거제가 능력 중심인 것과 세습제라는 것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좀 전에 예술 지문처럼 외형을 중시 모방하는 것과 작가의 감정을 중시하는 부분과 그리고 독자의 감정을 중시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해봐라
라고 전체 틀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을 쫓아가면 절대로 지금 스타일의 전체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체 머리를 앞세워서 전체를 기점으로 미시적으로 읽는 방법을 해야지만이 구조를 통해서 비교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게 문제로 출제된다는 걸 알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기도 하고 정리를 했을 때 요즘의 문제에 적합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한 문장 한 문장 뜻풀이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는 선택지나 문제를 먼저 봐서 한 문장 한 문장 찾는 친구들이 있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단락의 핵심 예를 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우리 과거제가 합리적인데 합리적인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세습제가 긍정적이라면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떤 거냐 라는 거 이거는 예를 든다면 기회주의다 이거는 오히려 지방 발전 중심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비교네 근데 교육이라는 범죄에서 비교하는 거네 근데 이거네 차이가 라고 상대적이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머리 중심으로 읽다 보면 우리 비문학 공부에서는 독해 중심이 80이고 문제풀이는 20%만 치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해만 잘하면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또 캐스트로 얼마나 보기 문제를 어려운 보기 문제를 쉽게 푸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기술 지문 같은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단 오늘 한 가지 이유 눈을 앞세우지 마라 머리를 앞세우고 눈은 따라와서 선별하면서 찾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논리적인 글쓰기를 토대로 한 이 논리적인 독서법을 꼭 익혀보시면 여러분도 비문학 빠르게 읽고 만점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